인도네시아에서 온 리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한국 문화. 제 이름은 리나 사트리아니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종희 서울대학원에서 환경 관리 및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의 문제를 고생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K-POP도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재미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는 항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서비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식당에서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당과 가게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디에 가든지 뭐 하든지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는 모든 것이 다 바릅니다. 인터넷 연결도 바르고 사람들도 바르고 일도 빨리하고 배달도 빨리하고 또 서비스도 바릅니다. 물론 바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문화가 아주 마음에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이 있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환경을 좋아해서 등산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친구하고 방공산에서 등산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